A4 갤러리. 오늘은 종이가 다른 부채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간 두방지, 스케치북, 그리고 한지에 그렸던 그림을 그와 같은 방법의 붓과 먹으로 부채 위에 그림을 그립니다. 부채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 우리의 그림, 붓과 먹으로 그리는 한국화. 부채 위에 그리는 그림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부채 위에 붓으로 먹으로 선을 긋고 그림을 채워갑니다. 우리의 붓은 부채에 살이 있어 굴곡이 많아 선을 긋기에 불편함이 있는 듯 하지만 굴곡진 구석구석을 선으로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선 긋기가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화선지에 선을 긋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선이 끊김을 최대한 줄여가며 선을 자연스럽게 채워갑니다. 소나무의 저 거친 그것들을 먹선으로 천천히 하나하나 상세한 부분을 묘사할 때 자연스레 그 질감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채살이 소나무의 그 거친 면들을 도와주듯 선은 자연스럽게 질감들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화가들이 즐겨하는 우연의 미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진에 있는 저 소나무를 있는 형태 그대로를 옮겨서 스케치하는 훈련과 주의 깊은 관찰력, 스케치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선을 그을 때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눈에 본 대로 있는 그대로 선을 그리고 나면 이 원래의 모습과 다를지라도 선이 자연스럽게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원본과 살짝 다르더라도 자연스러운 선들이 훨씬 좋은 그림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의 그림, 선으로 만드는 그림입니다. 선이 곧 그림의 생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이 채워져 사물의 질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나무의 그림에서 어느덧 큰 줄기, 큰 가지들을 태법으로 질감을 나타나기 위해 태법으로 윤곽선을 그리고 작은 가지, 작은 것들은 부태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떠한 그림이든 상세하게 표현을 할 때 그 그림에서 느끼는 그림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작은 부채 안에 만들어지는 소나무 그림, 비록 적은 소재의 그림일지라도 그것들을 상세하게 그리려 하는 노력, 좋은 그림을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줄기를 채우고 이제 잎사귀를 하나하나 채워갑니다. 모든 나무들의 잎사귀들은 각각의 잎사귀 모양의 특색이 있어 그 특색을 잡아 느낌을 그리게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점여법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솔잎, 소나무 잎사귀 하나하나를 그릴 때 소나무 잎사귀의 느낌을 그리는 것, 점여법이 됩니다. 붓과 먹으로 그리는 우리의 그림. 그리기 방법에 약간의 몇 가지 방법을 이해하면 우리의 그림은 무한 쉬워지는 그림입니다.